정말 안 맞는 분들끼리 사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3명이나 있지만 셋 중에 누구랑 저랑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도? 아들이요, 막둥이. 막둥이? 맞아요. 막둥이 아픈 손가락이고 해요. 아픈 네, 손가락이라는 아프네요. 거는 그만큼 아이도 좀 그렇고 좀 본인이 마음이 제일 많이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들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요. 엄마, 네. 그 전에 우리 무료 점수 두번 당첨됐다며, 다른 곳 때도 가셨다며. 이번 주가 아니, 두 번이래요. 그니까 그분이 뭐라 하시던가요? 그냥 힘내고 열심히 살면 된다 하던가요? 아니면 정성 좀 들이고 살라고 하던가요? 분명히 정성 좀 들이라고 살라고 했을 거예요. 봐요. 우리가 부부라는 게, 물론 저는 결혼을 안 해봤습니다. 평생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나서, 젊은 날에 만나서, 또그 사이에서 귀중한 아이들을 낳고 같이 늙어가야 돼요. 근데 정말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하나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겠죠. 튀어나간다는 건 뭐야? 남편분 잘 계세요? 혼자 잘 살아요. 혼자 안 살아요. 혼자 안 살아요? 네. 여자 있어요? 그거에 그런 게 우리네들이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부부니까. 우리 기준님하고 남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를 낳은 게 대단해요. 어쩌다가 한번 만나서 같이 잤을 뿐인데 막둥이가 생긴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식 때도 뭐 교통사고, 도련님 죽고,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또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너무 혼나서 개몽가 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요, 행복하지를 그러니까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기준님이나 남편인 애들 아빠나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본인은 낳았잖아요. 엄마 좋아해주고, 엄마 사랑해주는 새끼들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요? 다남 됐어요. 네, 다 남됐어요. 가족이, 자식들 세 명하고 마누라하고는 원래 남처럼 살았으니까 남이 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와 아빠가요. 자식은 천륜이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인연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세 아이가 남편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죠? 무신생의 5월 열하라고요. 개띠의 5월 6일이고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수행하면서 살고 신을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 그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만난 거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딱두 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딸 둘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역시 부모로서 뒷바라지도 잘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내하고 똑같은데, 우리 기준님이 살아온 세월이 지금 53년째 살시잖아요. 어렸을 때 유년기, 청소년기 다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 살았어요. 대우나 뭐 이런 걸 본인 입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자기가 지금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을 사랑이나 하긴 마음 쪽으로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좀 이혼하고 아니 같이 안 이혼은, 살고 나서 아니, 도장은 그때는 안좀 찍었지만 남된 지가 옛날이니까 언제고 찍으셔야 될 네, 겁니다. 찍어요. 그래야 쉬운 말로 뭔가 지원도 받고 혜택이라도 뭔가 받으시려면은 어차피 합해질 수 없는 형국으로 돼 있으니까 서류 얼른 정리하셔요. 그것도 관제라면 관제입니다. 근데 돈을 안 줄까 봐안 해주고 있어요.
돈 주겠습니까? 자기도 쓸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 애들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막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돈을 받아야 돼. 그거를 되는. 조건을 내세우셔야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큰 그게 없습니다. 이 남편분이 애정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만 좋아해요. 저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처자식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돈을 벌어도 써야 될 것은 그래요. 부모님. 네.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겠죠. 네. 맞아요. 우리 집에서 뭘 사들고 들어온다거나 애들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 왜냐면 애들한테 마음이 없습니다. 부정이라고 하죠. 모정이 있으면 아빠의 정,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매일같이 술 먹어요. 매일. 근데요. 들어봐요. 네. 53년 동안 편한 적 있었습니까? 한 엄마 잘 없... 들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아이는 왜 이렇게 아들은 아픈 손가락으로 나눴어요. 근데도 본인이 믿음을 안 갖고 조상을 섬기지 않고 산다고요? 그리고 큰애, 둘째는 둘 다 큰애는 너무 엄마 같은 근성이 많습니다. 자기 팔자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엄마의 팔자를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네. 둘째는 그나마 나아요. 둘째는 야무집니다. 하고. 둘 다 착해요. 아이들은 다 착해요. 착한데. 그래서 아파요. 엄마죠. 똑같아요. 해도 해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 어린 것이 상처가 가정에서 상처, 나아가던 사회에서 상처, 맞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 인복이라고 네. 하죠. 네.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앞으로 차고 이러면 결혼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이란 마음을 접은 지가 옛날이에요. 안 간대요. 왜 안 간다 소리 하겠어요. 엄마 아빠 보니까 가도. 첫 번째로 그거고요. 두 번째로요. 가장 큰 거는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뭔데요? 결혼이라는 것도 하면 지가 뭐 있어야 가죠. 돈? 그거잖아요. 지가 벌어서 집 케어해야 되고 장남 노릇해야 되고 응? 아버지란 작자는 도와주질 않고 있고 엄마도 나가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있고 이 어린 것이 왜 벌써 산업전선에 일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해야 되냔 말이죠. 보세요. 정말 어려서부터 아마 우리 엄마는 내 새끼들만큼은 이렇게 안 살게 해야지 나처럼 안 살게 해야지 다짐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짐 어디 갔어요? 그래서 나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근데 아이들이 지금 안 풀리고 있잖아요. 안 풀리고 있는 건 안... 그게 아니라 벌어서 요즘에 요 나이면은 꿈만은 있고 꾸미고 이쁜 거 좋아하는 아이 애들이 늙은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말뜻? 근데 안 그런데 우리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둘째는 사주가 너무 좋아. 그래요? 둘째는 너무 좋아. 어떻게 얘는 정말 이 다섯 식구 중에 제일 좋아. 맞아요. 제일 앞으로도 같아요. 살아가는 것도 잘 살을 거고 하는 일도 잘 할 거고 뭐해 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하면 좋겠는데 뭐해 물리치료사 그것도 괜찮지. 큰애는? 큰애는 간호사. 간호 보조는 아니지? 아니요 간호사 충남대학병원에 제가 온 이유는요. 신의 풍파가 많다셔요. 그 기운을 큰애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팔아놔야 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남편, 네. 본인, 내 자식으로만 커서 안 된다는 거. 누굴 팔아주라고요?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귀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높아요. 사주가 높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거거든요. 네. 군인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맞죠. 그렇기를 했어요. 군인도 군인보다는 경찰이 더 낫습니다. 성적이 안 돼서. 응?
성적이 안 돼요. 그렇지, 경찰 쪽으로. 네. 그러니까 군인은 가서 그냥 말뚝받는 식으로, 네. 뭐 상사 이쪽으로. 왜 팔아주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더라도 좀 강한 공무원, 소방 공무원이 됐건 아니면은 군인이 됐건, 경찰은 뭐 순경급은 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무궁하다는 그런 쪽은 아니겠죠. 그런 쪽으로는 맞는다는 거죠. 왜? 강한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또 다른 아들이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랄 같아요.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마음먹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지만 공부가 안 돼. 지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돼. 네. 엄마 고생하니까 엄마 봐도 열심히 해야지 안 돼, 근데. 응? 이런데도 본인이 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질 않는다고요? 집을 잘 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 둘째딸이 최고 예뻐요. 큰애는 좀 결혼을 좀 늦춰야 되는데 지금의 사는 환경이 싫어서 도망치듯 남자 만나서 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큰애는. 다행히도 한의사를 만났어요. 그 한의사가 내년에 군대를 가요. 3년 동안. 그렇지. 네, 갔다 와서 늦게, 좀 늦게 결혼을 하겠어요. 네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걔랑 해라. 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걔밖에 없어. 아주 세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본인 미워했는 줄 알아요? 왜요? 똑 자기 같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잘 느끼고 오늘 뻔한 얘기 들을 줄 알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큰애, 작은애는, 둘째애는, 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성주신이에요. 또 반면에 제일 좋은 게 성주신이고요. 이분이 주시는 운이 성주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여자들한테는 대운이라고 부르고요. 남자한테는 네.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네. 큰애나 둘째애나 둘 다 똑같이 성주운이 들었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안 받을 거니까 안 좋은 거겠죠. 안 받을 거예요. 받는다는 건 일종의 무속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27, 37, 47, 57, 61, 77, 67. 61만 있습니다. 환갑이라 해가지고 환갑성주라 해서 7번의 운이 들어요. 둘 다 작은 애는 내년에 들어올 게, 둘째 애는 내년에 이렇게 벌써 들어와 있어요. 큰 애는 지금 얘기했죠. 27부터 제대로 운이 들어와 있고, 이 운은요, 네. 27, 37, 네. 10년의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37에 결혼해도 괜찮겠네요. 큰애 같은 경우는. 그 운이라는 건요, 네. 아예 그 운이 없는 게 나아요. 와. 운이 들었는데 운을 안 받게 되면요. 그걸 피해야 된다고요? 피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전신의 가장 높은 양반께서, 성주신께서 얘네들한테, 두 아이한테 10년간 쓸 운을 줬어요. 네. 근데 운을 안 받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때리십니다. 실 가깝게요. 7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6, 7년 전. 47, 48. 너무 많이 싸웠죠. 그러다가 결국은 튀어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요. 꼭 그렇게 그 나이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요? 네. 그 운이 들었을 때 운을 안 받기 때문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싸우다가 싸우다 튀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있을 땐 그래도 돈이라도 몇 푼씩이라도 내놨는데 나가니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 없잖아요. 거의 줄 거 학비 정도만 조금씩만 내놓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안 싸워서 좋긴 한데. 네. 그만큼 이 큰 운이 아이들한테 10년의 운, 그러니까 37에까지 큰 애가 쓸 수 있고 작은 애도 37까지 쓸 수 있는 이 큰 운을
그분들이 집안에 성주신께서 주셨으면 그 운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평생 본인 죽는 날까지 아들 내미 막내는 빌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뭘 빌어요 본인이? 절간 가서 초를 켜요? 아니면 우리네 같은 데다가 아이를 팔아주고 초를 켜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봐요. 삼시세끼니 먹고 응? 옳은 일, 바른 일만 하고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본인같이 풍파가 많은 사람들은요.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 신의 풍파, 조상 풍파라고 하죠. 그거 본인이 달고 있어요. 신가물이란 얘기 있죠. 그거 본인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둘째만 빼고 큰애하고 막내한테 본인이 전해준 격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요? 근데도 본인이 안 빌고 살아요. 빌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12가지도 될 수 있어요. 예수나 부처는 믿지 마세요. 나도 여 안방에 부처님 세 분 계시지만 저분들한테 정원수 옥수수 올리고 절 세 번은 드리지만 기도는 따로 안 드립니다. 제 뒤에 계시는 조상 신들께 저는 기도를 올리는 거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만 봐봤지 정말 빌고 사십시오. 그 덕은 그대로 아이들한테 화가 복으로 갈 거니까요. 우리 막내는요 한 번 해줬어요. 고3 때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그거 하라고 해서 아저씨 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시댁 고향이 어디예요? 충남 논산이에요. 같은 논산. 정말 충청도 하면 계룡산이겠죠? 네. 계룡대 체력단련장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일해요. 싫든 좋든 아저씨도 삼재고요. 네. 큰애도 삼재입니다. 아, 네. 싫든 좋든 아들 위해서 아빠하고 아들은 항상 운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장남, 장손, 아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빠 운세가 지금 악삼재로 원숭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도 마음 못 잡고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라도 이혼을 하시더라도 기주님은 본인 친정 쪽 홍신의 귀신이 아니라 남편 쪽 전신의 귀신이 되십니다. 싫어도 아시겠어요?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충청도 가서 계룡산 가서 좀 산재 좀 지르고 사세요. 그건 굿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룡산에. 그리고 오늘 가서요. 집에 가서 소금물 좀 펄펄 끓여요. 소금 한 잔 넣고 냄비 좀 냄비 라면 끓이는 손잡이 달린 냄비 있죠. 펄펄 끓여서 구석구석 좀 불러내요. 좀 따르라고. 아니요. 따르긴 방바닥에 어떻게 따라요. 그냥 갖고만 다니라고. 그 소금의 향만 풍기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현관 나가서 물 세 방울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안 좋은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부터 가끔 옳고 바른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운이 없어져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가요. 지금 나간다는 게 문제죠. 모든 게 부동산이 꼭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문서운은 안 보입니다. 내년에도요? 내년에나 보일 겁니다. 아. 금년은 문서운이 없어요. 그럼 다행히 내년이라도 갈 수 있으면 이 집은 누구고 계약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리고 대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요. 이제 내 아빠는 모르고 그것도 팔려고 내놨더니 요즘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많이 손해보면 됩니다. 손해 안 보고 그냥 놔둘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손해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나야지만 매매가 돼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요. 내년에는 이사 갈 수 있어요? 문서오는 들었습니다. 아, 예. 친정어머니 성씨는 뭐예요? 이씨요. 어디신지는 모르고. 오얀이씨. 오얀이씨 있어요. 예.
그 오현희 씨가 어디냐면 중국 쪽 이씨거든. 아니 지금 이북 쪽 이씨거든. 그래서 아, 그래서 아까 처음 그것도 엄마 쪽이 대가 세십니다. 엄청. 그쪽이 대가 세요. 난 엄마한테 욕 먹은 대로 했으면 살아있지도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자살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아무튼 큰애는 신의 기운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신의 기운이 많다는 건 신가물이라는 거.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아들은 글쎄요. 아들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겠지만 정말 엄마가 촛불 안 건드리고 빌어야 된다는 말 속에는 명도 이어가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아들은 해줬어요. 정말 본향에 계시는 전신의 조상님들께 많이 빌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너무 좋아. 그리고 큰애는 조금 깍쟁인데 네. 둘째 이것은 좋아. 엄마한테도 많이 어찌됐든 저랑도 맞아요? 잘 맞지. 네, 그나마 맞지. 큰애하고는 큰애하고는 정말 극과 극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요. 좀 더 있으면 이제 싸우죠. 아들 촛불 꺼뜨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몸뚱아리 관리해요. 네.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헤어지고 나서 뭘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10kg가 쪘어요. 부은 거죠. 부은 거예요. 그 붓는다는 건 뭐예요? 신장 쪽 이런 쪽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쉬운 말로요. 조금만 일하고 나면 피곤이 자꾸 그냥 이부자리 누우면 이부자리에서 아, 땡기잖아요. 안 일어나. 그게 뭐냐면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게 쪽에 안 좋은 거죠. 계단도 한번 올라가면 막 여기가 아파요. 그거예요. 몸 관리하셔요. 예. 아무튼 많이 빌고 사십시오. 제 소원이 있어요. 말씀해봐요. 그냥 편안하게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포기했고요. 네.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니요. 저는 빚을 한 번도 안 진 적이 없어요. 빚도 재산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뭐래요? 엄청 많아요. 뭐래요? 1억 5천이나 있어요. 보세요. 현대도 삼성도 맥주식 빚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많이 도와줘요. 응? 둘째가 그러니까 둘째가 효녀라니까. 큰 거는 좀 깍쟁이고 큰 거는 나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가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종도 많이 들어있고 괜히 얘가 신기가 많다고 내가 표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둘째는 빌지 말아요. 내비도도 잘 될 거니까. 근데 큰애는요 크면 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같은 끼가 더 다분해질 겁니다. 무섭게 알아야 돼요. 저는 뭐 횡재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횡재수가 있으면 자기는 옛날에 죽었죠. 앞으로도 그거는 없겠지만 그러면 죽습니다. 왜요?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지면 화로 오죠. 돈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횡재라는 거예요. 횡재.